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LNG 코리아 2020 컨퍼런스에서 LNG 벙커링 작업 종사자를 위한 훈련 과정 개발에 대해 발표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유형수 교수입니다. 본 발표는 그리스 주관으로 진행 중인 LNG 벙커링 운영 체계 및 위험도 평가 기반 운영 기술 개발 R&D 연구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선박 엔지니어 경력, 조선소 커미셔닝 엔지니어, 그리고 선박 검사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간파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같이 수행해 주신 연구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로 계신 노범석 연구원님, 다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역시 교수이신 강서경 연구원님, 그리고 배진우 연구원님, 이렇게 본 연구를 같이 수행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제법인 STCW에 근거해서 국내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을 바탕으로 선원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영도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기 실습선을 비롯해서 다양한 체험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그 다음에 LNG 벙커링 작업, 다음으로 이 LNG 벙커링 트레이닝에 대한 교육 대상, 다음으로 LNG 벙커링 트레이닝 코스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배경입니다. 앞서 KLCSM에서 발표해 주신 우리 연사님께서 기본적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의 도입 배경, 벙커링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해사기구에서는 환경오염 배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2020년 1월 1일부로 IMO 2020 서퍼캡을 발효하고 황사람올 배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규정을 만족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출현하였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선박의 규모, 선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에코누리, 정한이오, 그린 아이리스가 현재 운항 중에 있고, H라인에서 지금 건조 중에 있는 에코, HA라인 에코 등을 비롯해서 많은 대형 선사에서도 LNG를 연료하는 외항선을 신조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LNG를 연료라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가스 또는 저희 낮점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기기 등에 대한 그 안전 규정인 ICF 코드가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돼가지고 적용이 돼서 건조가 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ICF 코드 적용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자격, 교육에 대한 강제 규정인 STCW, 코드 파트 A, 섹션 AV-3이 발효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이 규정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이 교육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IMO 모델코스 7.13, 7.14가 발표되어서 기본 또는 상급 교육 대상자인 그런 선원들의 교육 내용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LNG 연료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박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설비들이 필요하죠.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이중 연료 기관, 그리고 LNG를 받을 수 있는 벙커 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적인 설비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설비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SDCW에 맞는 적합한 그런 교육과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LNG 벙커링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NG 운반선, 즉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적용되는 ICC 코드 적용을 받고요. 현재 국내외적으로 지금 건조가 된 그런 LNG 벙커링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기준에 적합한 선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G 벙커링 선박에 승선하는 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된 SDCW 코드 파트 A 섹션 AV-1-2 강제 규정에 적합한 교육과 자격 조건을 갖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LNG나 LPG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LNG 벙커링 마켓 같은 경우에는 LNG 벙커링 그 항만, 그리고 선박, 그리고 LNG 연료 추진 선박이 현재 이 앞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예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LNG 벙커링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은 크게 트럭에서 수급받는 TTS 방식, 그 다음에 선박 대 선박, ship-to-ship 방식, 그리고 포트 또는 항만에서 받는 PTS, 포트-to-ship 또는 보통 STS, 즉 쇼어투십이라고 또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본 발표에서는 PTS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의 에코노리오, 정화이오, 그리고 그린 아이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을 이용한 연료 수급 방식을 사용해서 연료를 수급받고 있으며, 실제 트럭과 선박의 이런 두 측에서 이렇게 협의된 바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도착하면 연료 호스를 연결하고 트럭에 있는 펌프를 이용해서 연료 수급 작업이 진행되고, 선박 측에서는 그 연료 담당 엔지니어가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탱크 압력 조절, 그리고 다양한 그 연료 수급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연료 수급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화 2호 벙커링 작업을 참관하고 왔는데, 벙커링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다 보니까 작업자 분들이 업무 진행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안전 관련된 그런 인식, 즉 뭐 안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여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박 대 선박으로 진행하는 STS 방식입니다. 그 KLCSM에서 방금 앞서 연사께서 발표해 주셨다시피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한국도 이제 ship-to-ship 방식이 테스트가 되었고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일단 기대가 되는 바가 있고요. 일단 ship-to-ship 방식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선박에서 각 업무별 그런 담당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맞게 그 선박과 연료 수급 선박, 그리고 연료 공급 선박, 이런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아직 상용화가 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ship-to-ship 방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나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 작업 관련해서는 연료 수급 선박, 그리고 공급 선박, 그리고 연료 수급하는 그런 트럭뿐만 아니라 그런 연료 공급업자, 수급업자,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이런 선원의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걸 관할하는 그런 항만청 그리고 중공업 다양한 연구기관들 많은 그런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고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LNG 벙커링 훈련 과정의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벙커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뭐 중요하다시피 LNG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에 뭐 다양한 규정 뭐 이런저런 LNG를 벙커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책임자나 작업 관리자들이 이런 업무 분담도 잘해서 진행을 해줘야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그런 관련자분들께서 지금 LNG 벙커링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십오너나 아니면 그 연료 수급받는 측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측 모든 관련자분들이 안전한 벙커링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준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트 관련된 항만 관련된 그런 관련자분들 그리고 그런 정부 관련된 분들도 실제적으로 LNG 벙커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교육 대상자를 타겟으로 교육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KLCSM 측에서 그 한국해양대 측하고 사무이머션 측하고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LNG 실제 그 ship-to-ship 작업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교육 과정은 LNG 벙커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심화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LNG 벙커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합류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타겟은 실제적으로 LNG 벙커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까지 교육 대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았고 이런 교육 대상자들의 수요가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직 과정,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구분해서 일단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코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LNG 벙커링 작업을 진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그리고 선박의 아무래도 안전이겠죠. 저도 그 LNG 선박에서 다양한 그런 화역 작업을 진행해봤지만 항상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NG에 대한 이해 그리고 LNG 벙커링 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업 절차에 대한 이해 비상 상황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에 그런 항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 아무래도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LNG 벙커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LNG 연료 추진 선박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선사 입장에서도 조금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LNG 벙커링에 대한 그런 좀 저변을 높이고 LNG 벙커링 LNG 연료 추진 선박이 이제 점점 확대돼 가지고 좀 더 좀 거시적으로 환경 오염을 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고요. 베이직 교육 과정은 기본적인 그런 개념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컨셉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LNG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관련 규정, 그 다음에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설비, 기본적인 설비, 그 다음에 LNG 벙커링 작업의 그런 개요, 그리고 위험성, 그리고 비상 상황 등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 벙커링 작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직접 종사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알고 싶은 사업자,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 연구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되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LNG 벙커링 작업에 종사하는 그런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선원, 그리고 LNG 벙커링 선박의 선원 또는 트럭, 그리고 항만에서 실제적으로 LNG 벙커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을 일단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LNG 연료 추진 선박, 벙커링 선박의 설비에 대한 좀 이해, 그리고 위험 안전 그런 관리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다음 실제적인 LNG 벙커링 그런 절차, 그리고 그룹 수업을 통해서 LNG 벙커링 작업을 모의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연구 다른 타 기관에서 OTS라고 저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LNG 벙커링 시뮬레이션 교육까지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LNG 벙커링 교육 과정을 파일럿 트레이닝 코스를 시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초 교육 이틀, 그리고 상급 교육 이틀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한 데 있어서 SDCW 협약, 그리고 IMO 모델 코스, 그리고 SCMF M사 등 국내외 다양한 그런 교육 내용들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고, 내년 하반기 이 교육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되면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PPT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